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언제나 당신 백성을 돌보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느님, 성령을 보내시어 당신 백성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당신의 평화의 흔적을 세상에 남기시고 당신께는 영광을 드리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반갑습니다. 좀 이제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은 이제 박동호가 아니고 동호입니다. 똥과 동은 엄연히 구별됩니다. 그래서 근데 자꾸 저를 부를 때 박동호 똥호 하니까 어떤 분은 쓸 때 어떤 꼬마는 똥호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아 좀 영 저는 괜찮은데 예. 아, 오늘 그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책 그리고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소개하는 이제 사회교리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교리를 이야기할 때는요. 제가 칠판을 좀 쓸 텐데 저 뒤에는 안 보이시죠? 예, 그래서 그 뒤에 앉은 것을 탓하시고요. 네. 사회교리를 얘기하면은 첫째 나는 누구인가 아세요? 모르죠. 내가 나도 모르는데 그죠? 근데 우리가 누구냐 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죠. 이거를 이제 생각하지 않으면 그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이렇게 성찰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냐 혹은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뭐 이런 것을 있을 때 보지 이건 누구는 너는 누구냐 그러면 영어 시간에 이름을 말하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이름에 제 이름이 동호입니까 똥호입니까 동호인데 이게 동력동자에다가 넓을 호자거든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떠오른 태양처럼 널리 세상을 밝히라 뭐 이런 뜻으로 저희 부모님이나 뭐 할아버지나 이렇게 뜻을 담아서 염원을 담아서 이름을 짓죠. 근데 만약에 저를 이름을 개똥이라고 썼으면 넌 세상에 개똥이 되거라 그러면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개똥도 쓸 때는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쓸 때가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개똥벌레가 다 그런 거죠. 언짢으십니까? 그리고 또 무엇을 하느냐 그러면 저는 이제 뭐 보통 영어로 말하면 누구냐라고 물어볼 땐 Who are you 하면 이름을 대고요. What are you doing 하면 넌 뭐 하냐 하면 직업을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그러면 뭐 학생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나름대로 그 어떤 뜻이 있는 것처럼 학생은 학생답다 뭐 이럴 때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자녀들을 양육하시는데 아침에 그 일찍 새벽에 깨워주고 도시락을 싸주고 학교를 보내고 할 때 등록금도 대주고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 친구가 학교라는 곳에 가서 선생님하고 말씀 잘 들어서 지혜, 지식을 배우고 다른 친구들하고 잘 지내서
사람하고 잘 지낼 수 있는 훈련, 친구들하고는 덕을 쌓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이게 무슨 말인가 하죠? 왜냐면 요새는 전부 다 학교를 가면 다 뭐 때문에 학교를 보냅니까? 좋은 대학 보내서 좋은 회사 취직하라고 하면 돈 벌라고 학교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돈 나고 사람 났습니까? 사람 나고 돈 났습니까? 근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생각, 말은 그렇게 하는데 이 생활과 사회는 그냥 온통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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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종일 돈 생각만 하고 그냥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다고 하지만 이제 요 교리 강의실 끝나고 나가자마자부터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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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운동장에서 뛰어놀라고 체육 같은 경우를 하면은 놀이를 통해서 체를 이런 걸 우리는 전인이라 그러죠.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갖고 갈 수 있는 양육의 훈련의 장으로 학교라는 것을 세상이 만들어서 거기에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시락을 싸주고 학교를 보냈더니 선생님 말씀은 안 들어가지고 공부 시간에 딴짓하다가 2교시 때 교무실 가서 손들고 서 있고 다시 친구들하고 잘 지내랬더니 청테이프 묶어서 애들 때리고 그 운동 좀 하라 그랬더니 맨날 스마트폰에다가 그냥 눈이 퀭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쉬는 시간에 지금은 이제 급식을 하니까 안 그런데 옛날은 도시락을 싸드리지 않았습니까? 새벽같이 일어나서 1교시 때 도시락 까먹고 수업 시간에 졸다가 선생님한테 걸리고 쉬는 시간에 또 남의 도시락 뺏어 먹다가 싸우고 3교시 때 또 선생님한테 걸려서 또 혼나고 이제 그런 다음에 학교가 파한 다음에 이게 집에 이렇게 왔을 때 여러분이 뭐라고 묻습니까? 학교 잘 다녀왔냐? 그러면 얘가 대답을 뭐라고 해야 돼요? 잘 다녀왔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잘 못 다녀온 겁니까? 그러니까 몸이 갔다가 돌아올 때는 잘 다녀온 거지만 학생의 학생다움에 대해서는 완전 이제 빈 깡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냐, 무엇하는 사람이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요, 교회가 누구냐 라는 물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교회가 뭐냐 또는 교회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라고 물을 때 그 생각에 따라서 행동 양식이나 사고 구조가 전혀 달라집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조금 전에 이 친구는 겉모습은 학생인데 학교 가서 그러고 왔어요. 얘를 학생이라고 봅니까 안 봅니까? 뭐라 그래요? 너는 가방만 덜렁덜렁 들고 그런 여러분 자녀들은 그런 자녀들이 없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못하시죠?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뭐냐 도대체? 교회는 뭘 하는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그것에 따라서 학생이 학생다울 수도 있지만 학생이 학생답지 못한 삶을 꾸려갈 수도 있어요. 교회가 교회다울 수도 있고 교회가 교회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단적으로 교회를 만약에 이거를 이제 우주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주요. 세상도 아니고 우주. 그냥 우주. 우주에 교회가 우주 가운데 여기 이게 지구가 있겠죠? 여기 이제 여기 대한민국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지금 어느 한 동네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교회를 이렇게 볼 건지 말하자면 우주에 있는 지구 가운데 어느 한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하나의 조직으로 볼 건지 예? 조직으로 볼 건지 아니면 교회는 그냥 막 이렇게 해서 도대체 이게
그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막 흩어져 있는 뭐를 볼 건지,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를 조직으로 볼 거냐, 교회를 세상의 빛으로 볼 거냐, 교회를 세상의 소금으로 볼 거냐, 그 차이입니다. 만약에 조직으로 본다면 교회가 할 일은 뭐겠습니까? 조직을 키우거나 조직을 강화시키거나 조직을 유지하는 거겠죠. 네, 교회를 세상의 빛으로 보면 빛을 밝히는 일을 소금이라면 소금의 역할을 수행하는 그 짠맛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더 짜게 하거나 빛을 더 밝히는 거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를 조직으로 보면 교회 자체가 목적이 되면 다른 모든 행동들은 이 목적에 부합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교회가 빛이라면 빛을 밝히는, 빛을 밝히고 소금의 짠맛을 일으키게 하는, 다시 표현하면 학생이 학교 갔다 왔다고 학생이냐, 학생이 지덕체를 연마함으로써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충실히 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학생이라고 부르느냐, 그 차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질문이 질문 같지 않으니까 대답도 안 하는 거죠. 근데 교회를 한때는 요새라고 불렀습니다. 요새. 혹은 교회를 한때는 이 세상 안에 완전한 사회라고 불렀습니다. 요새라는 말은 뭘 전제하겠습니까? 요새. 여기 형제님들 계신데 군대 갔다 오셨잖아요. 군대에서 참호를 팝니다. 왜 그걸 파겠습니까? 적이 있어서 파는 겁니다. 적에게 나를 노출시키지도 않으면서 지키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요새라, 교회를 요새라고, 세상에 있는 아주 강건한, 강고한 요새라고 볼 때는 세상은, 요새 안에 있는 교회는 선이고 세상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적이니까 악이 되겠죠. 에? 교회를 완전한 사회라고 보면 교회 바깥은 뭐겠습니까? 불완전한 세상이 되겠죠. 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악은 물리쳐야 되는 거죠. 에? 악은 물리쳐야 되잖아요. 죽여야 되잖아요. 총을 쏴서 죽이든 핵폭탄을 터져 죽이든 간에. 그 6월달이 성월로 무슨 성월입니까? 예수 성심 성월입니다. 그 기도문 한 구절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교회를 떠난 이들이 굶어 죽지 않게 하시고. 기억하십니까? 기도를 나는 안 바치니까 모르겠고요. 이런 표정이에요. 그럼 교회 바깥에는 굶어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교회 안에는 산다는 얘기고요. 요새죠. 또 완전한 사회입니다. 교회 바깥에는 불완전한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교회를 이렇게 보면 이 우주 가운데 이 지구 한복판에서 교회라는 이 제도, 건물, 요 외적인 구조가 강한 요새가 되고 교회 안으로 다 데리고 들어와야 돼요. 데리고 들어오려면 그 전에 뭘 해야 됩니까?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에? 왜? 바깥에서 죄에 물들었으니까. 죄에 많이 물들면 물들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굶어 죽으니까. 그렇게 교회를 생각하시나요? 에?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교회를 믿고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믿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당에 안 가면 죄예요. 에? 성당에 안 가면 죄예요. 근데 성당에 안 가도 죄고, 이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한 규칙들을 따르지 않으면 또 죄예요. 왜?
이 안은 요새고 살아야 되는데 요새를 강건하게 유지하기 위한 구조, 제도, 규칙 이런 거죠. 그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요새는 강할 것이고 강하면 그 안에 있으면 안전할 것이고 사는 거니까 교회를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닌지 또 그렇게 배우신 것은 아닌지 그렇게 믿고 계신 것은 아닌지 만약에 그렇다면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또 점잖게 말해서 우리의 그 신념을 한번 진지하게 아주 정말 그 당혹스럽게 다시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을 한번 구약 성경을 잘 보세요. 신약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님을 그토록 고대했잖아요. 이스라엘이 뭐 때문에 고대했어요? 해방, 구원 때문에 고대했죠. 그렇죠? 그렇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형식으로 강력한 왕이 돼가지고 에집트의 왕을 물리쳐서 에집트와 버금가는 제국을 만들게 해달라고 페르시아를 물리쳐서 페르시아보다 더 힘센 제국을 만들게 해달라고 그리스를 물리쳐서 그리스보다 더 막강한 재력과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진 제국을 만들게 해달라고 로마 제국을 물리쳐서 로마 제국보다 더 막강한 천하를 호령하는 제국을 만들게 해달라고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신약의 예수의 제자들이 희망하고 꿈꿨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구약 성경을 예를 들면 구약 성경이 46권의 그 낱권으로 되어 있는데 시대를 보면 창세기고요. 저 끝에 보면 이제 아마 마카베오쯤 되겠지 않습니까? 시간대별로 보면 거기서 하느님의 파트너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이잖아요. 제가 그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흔히 표현하면 문 민족들 가운데 많은 나라들 가운데 굉장히 많은 왕국들 가운데 아주 보잘것없는 족속이에요. 정말로 보잘것없는 족속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문화마당에 오실 정도니까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가방끈이 길잖아요. 그러면 한번 국회 도서관에 요새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그 수상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은 3000년 동안의 이스라엘의 수도이며 70년 동안 유다 국가의 수도다라 했습니다. 네? 그 사람의 그 공개적인 그 인터뷰에서 한 말이에요. 연설에서. 네? 그 이스라엘이 3000년 동안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도서관에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빼고는 없어요. 네? 그 자기네가 주장하는 그 3000년의 역사가 흔히 세계사 책 안에 차지하는 게 있나 한번 찾아보시라고. 없어요. 꼴랑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에 권수가 많아가지고 그냥 무료 배포로 어마어마하게 돼가지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지 학술적으로 역사학적으로 고대 근동 지방의 역사를 살필 때 이스라엘은 없어요. 여러분이 고등학생 때 세계사를 배우실 때 근동 지방의 역사를 배우실 때 이스라엘을 배우셨나요? 아닙니다. 에집트, 페르시아, 그리스 그 역사를 배웠습니다. 역사의 흔적도 없어요. 그 정도로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창세기부터
자, 마카베오까지 일관된 주제는 뭐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통하여 만 백성들, 모든 뭇백성들이 내가 하느님이라는 걸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너네 이걸 크게 다, 응? 다 먹게 해가지고 니네가 얼마나 훌륭한 민족이며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그렇게 보여주겠다는 구절이 없어요. 가장 보잘것없는 너희들을 내가 어떻게 보살피는가를 모든 민족들이 보게 되면 내가 정말로 온 삼라만상의 주님이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네? 이런 개념이 없어요. 신약성경을 다시 볼까요? 신약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처음에? 저기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분이 뭐가 됐다고요? 그냥 이 우주 어딘지 계시다가 그냥 어떻게 얼른 휙 여기 왔잖아요. 왔는데 우리랑 똑같은 사람으로 왔어요. 그 와가지고 어떻게 지냈나를 보세요. 에? 고시 공부를 했습니까? 대기업을 읽었습니까? 에? 군사를 둔 시야 장조를 두고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강력한 그 부족 국가를 이뤘습니까?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정말로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한 게 있어요? 솔직히 따져봐요. 네? 여러분이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그리스도교에 관련한 역사 속에서 이미 훗날 유럽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교 문명이 되는 바람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귀에 익은 것이지, 예수님 살아생전에 로마가 지배했던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요세푸스라는, 그것도 그냥 약간 이상한 정통 역사학자에 그냥 한 구절 정도 꼴랑 나올까 말까 합니다. 여러분이 지적 호기심이 많으니까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렇게 계신 분이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 되셔가지고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부모를 한번 보실래요? 마리아라고 하는데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네? 여러분이 한번 국회 도서관에 가셔가지고 마리아가 누군가를 한번 찾아보세요. 요셉이 누군가, 무슨 대단한 가문도 아닌데다가 무슨 학식에 있어서나 신분에 있어서나 역량에 있어서 천하에 이름을 날릴 정도로 업적을 쌓은 집안도 아닌데다 인물도 아니에요. 그런 집안에 태어난 한 아기가 무슨 일을 했는가도 보시면 정말 어릴 때부터 영재 교육을 받아가지고 사립 중학교에 그냥 영훈 중학교를 가가지고 영재 과학 고등학교를 들어가가지고 그냥 고1 때 그냥 그 미국의 10대 명문 대학을 해가지고 그냥 조기 졸업을 해가지고 그냥 고시를 갔다가 그냥 다 해가지고 그냥 갑자기 그냥 막 그 청와대까지 들어가가지고 막 백악관까지 들어가가지고 그런 훈련을 받은 흔적이 없어요. 한 건 딱 뭐가 있습니까? 그냥 광야에 나가가지고 그냥 떠돌다가 뭔가 벼락을 닮은 거죠. 근데 비슷한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세례자 요한이요. 반대편에 누가 있습니까? 율법학자, 바리사이, 수석사제들, 학식으로 보나 사회적 명망으로 보나 사회적인 역량으로 보나 하늘과 땅 차이죠. 그 세례자 요한, 그 예수가 위로 위로 올라가려고 애쓴 흔적이 없어요. 오히려 거꾸로 어떻게 됐습니까? 아래로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인근 동네에 소문이 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여기 머물자. 머물러도 된다. 여기 지하철 4호선 미아 사거리에 내려가지고 다 찾아온다. 여기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 고을로도 가자. 거기에도 복음을 선포해야 되겠다. 그 복음이라는 말 그대로 구원의 해방의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하는데 대답을 안 하니까 여러분 표정이 너 혼자 끝까지 떠들어봐라 이런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50분까지는 떠들어요. 그 말은 뭐냐면 구원이 기쁨인 경우는 뭐냐면 그게 누구에게 기쁨이냐? 비구원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기쁨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지구사제 회의를 끝나자마자 밥도 그냥 차려놓은 건 못 먹고 그 오는 내내 머리가 하얀 거예요. 막 그게 막 지나가요. 그걸 내가 왜 못 먹었지? 언제 다시 먹어보나? 네? 그런 생각. 뭔가 갈망하는 갈망. 근데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고 말할 땐 구원과 해방을 갈망한다는 얘기는 그가 그만큼 비구원과 억압의 상태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는 뜻입니다. 배부른 사람 보고 뭐 먹으러 가자 그러면 짜증납니까? 안 납니까? 짜증나죠. 배고픈 사람 보고 뭐 먹을래? 그러면 짜증납니까? 안 짜증납니까? 짜증나죠.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야고보 사도가 그러잖아요. 배고프고 추운 사람 보고 집에 가서 등 따시게 하고 잘 먹고 잘 쉬어. 그러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갈망하는 사람에겐 뭔가 채워줘야만 그것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럼 비구원의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기쁨이란 뭘까? 비구원에서의 구원으로 넘어감이겠죠. 그리고 해방이라는 것을 갈망하는 사람은 억압에서부터 해방으로 넘어가는 거겠죠. 그거를 예수님께서 건네주신 거죠. 예수님만 그랬습니까? 구약 성경에 야훼 하느님은 이스라엘을 아주 하찮고 떠돌아다니고 몸부쳐 살고 고아와도 같았고 과부와도 같아서 천덕꾸러기 같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마침내 아무런 그 힘도 없이 에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노예 생활의 고통의 극단의 상황에서 탈출기 3장을 보면 내가 봤다, 내가 들었다, 내가 안다. 당신 내려와서 데리고 나오잖아요. 내내 그 말을 하잖아요. 내가 누구냐? 너희들 그런 처지에 있을 때 건져내지 않았느냐? 엑소더스 시키지 않았느냐? 탈출시키지 않았느냐? 해방시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묻는 게 뭐예요? 너희들 가운데 그딴 짓 하지 말아라.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를 알 거다. 예수님이 가자. 저 고을에도 가야 된다. 거기에서도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선포해야 된다. 나는 그 일을 하러 왔다. 예수님이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와라 와라 그러지 않아요. 가야 된다는 거 가야 된다. 그런 걸 우리는 점잖게 뭐라 그래요? 미사. 미사. 파견. 그 높은 분의 예수님이 세상 한복판으로 파견된 겁니다. 파견된 그곳에서도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가요. 어디까지 가요? 십자가에 딱 달렸을 때 뭐라 그럽니까? 이제 다 이루었다. 그리고 제자들을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한 건 뭐라고요? 니네 대박나라고. 니네 만수무강하라고. 니네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창대하라고. 니네 가정 그냥 니네 애들 뭐 그냥 대학 뭐 그러려고 한 거 아니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본을 보여서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한 거다. 그 제자들을 뭐라고 불러요? 교회라고 부른다.
교회를 그렇게 이해할 것인지. 그러니까 교회는 당연히 어떻게 된 일이,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빛을 켜가지고 대빠게 하지 말아라. 대빠게다 가두지 말아라. 빛은 어디 가서 빛입니까? 빛이요. 제2금융권 사채시장? 그래서 그 생각이 나는 거죠. 아씨, 우리 집 빚 많은데 큰일 났는데.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지금 그냥 거의 뭐 1300조가 되죠. 가계부채가 1400조가 되죠. 빚이 정말 빚이 아닌 거죠, 이제.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은 어디 가서 빛이에요? 어둠 속에서 빛이죠. 곳곳에 구석구석에 가서 빛을 비추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소금이다. 소금은 짠맛이 날 소금인데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길거리에 내던져가지고 짓밟힌다. 그래서 드디어 마태복음의 마지막 구절을 가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의 기도 때 그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는데 어디서요? 이 땅에서. 근데 어디 가서? 땅끝까지 가서 아버지의 이름을 빛내란 얘기지. 어디 거기서 너네 부귀영화 누리고 너네 얻을 거 다 얻고 취할 거 다 취하고 행복게 그냥 겨워가지고 이게 은총이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어디 거기 있어요? 땅끝까지 가서 아버지의 이름을 빛내란 얘기잖아요. 그에게 아버지 성부 성자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란 얘기는 그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란 얘기잖아요. 에?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내가 명령한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성당 안에서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요? 우리끼리 모여서 무슨 일을 해요? 그분이 명령하신 것을 우리끼리 이렇게 잘라내고 저렇게 잘라내고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고쳐서 딱 하나 남았죠? 그분의 명령은 뭐예요? 성당 열심히 와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적이 어디 있어요? 교회를 뭐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교회다운가 아니면 교회답지 않은가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마치 벌어지는 거죠. 이 성체 안에, 요새 안에는 아주 환해요. 에? 다들 형제님이고 그냥 자매님이고 그냥 얼굴 보면 막 그리스도의 평화를 막 빌어주는데요. 에? 그런데 저 문 밖에 나가면 십계명이고 나발이고 없는 거예요. 에? 십계명조차도 그건 자연법이라고 하잖아요. 구약에서부터 내려오고 예수님한테 한마디로 정리하잖아요. 앞에 세계명은 그냥 죽도록 하느님을 사랑하고 뒤에 7개면 죽도록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어디 가서요? 성당에서요? 성당에서 서로 얼굴도 안 쳐다보잖아요. 그리고 간주하잖아요. 우린 형제고 자매라고. 그러니까 이 안은 환한데 대박으로 가려놓으니까 어둡죠. 근데 어두운데 이 어두운 곳에 누가 살아요? 여러분이 살잖아요. 예? 여러분이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지질이 궁상이니까 그냥 빨리 피해야 되겠다 여기를. 그래서 성당 가면 마음이 평화롭다. 예? 그게 평화로운 겁니까? 성당에 앉아가지고 자세를 고추르게 한 다음에 호흡을 하면 이제 가슴이 진정되지 않습니까? 화딱지 난 것도 좀 풀린 것 같고 그러다가 손끝과 발끝이 따뜻해지다가 딱 깨보니까 30분 지났더니 아 성령께서 나한테 오셔가지고 나의 마음을 평화롭게 만든 겁니까? 잔 겁니까? 응? 그리고 다시 문 밖에 나가는 순간에 그 누가 휙 지나가면 뿔딱지 나가지고 싸고 멱살잡이 했더니 응? 다음날 성당 왔더니 옆에 또 앉아있어가지고 형제님이십니까? 자매님이십니까? 뭐 어제는 죄송했습니다.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이면 괜찮은데요. 교회를 뭘로 이해할 거냐에 따라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로는 교회를 이렇게 이해하면은 불가피하게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 자체가, 그럼 우린 사사로워진다 그래요. 신앙을 나예요, 나. 무조건 나예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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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기뻐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평화로워야 되고,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나한테 은총이 은총이 막 이런 거예요. 그게 조금 미안하니까, 그래도 사랑하라는 얘기는 들어가지고, 가족들. 가족하니까 약간 또 미안하니까, 아는 지인들. 예수님 뭐라 그래요? 세리들도 하고 죄인들도 한다, 그거. 그거하고 그리스도인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그걸로 뭘로 볼 수 있어요? 이웃을 사랑한다요? 다른 사람들은 미워해요? 다른 사람은, 교우가 아닌 사람은 부모가 자식한테 달걀을 달랬더니 전갈을 주고, 신자 아닌 사람들은 뱀을 달랬더니 뭐 지렁이를 주고 그럽니까? 뱀을 달라 그러면 뱀사탕 만들어주고, 간을 달라 그러면 간도 떼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도 해요. 죄인들도 하고 세리들도 하는 거 아닙니까? 뭘로 구별하겠습니까? 이웃사랑을. 여러분이, 여러분 다르죠, 물론. 여기 오셨으니까. 딴 사람, 여기 안 온 사람들. 이런 게 있는 좋은 프로그램 있는 걸 아는데도 안 온 사람이거나, 이 좋은 프로그램 와서 졸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 그것도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이웃사랑하고, 여러분하고 이웃사랑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게 차이. 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가족사랑이요? 자녀사랑이요? 친구사랑이요? 그게 차이가 납니까? 신자는 그게 더 강하고, 성당 안다는 인간들은 안 그럽니까? 에? 예수님 한마디로 정리하잖아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누이고, 내 자녀냐.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하나, 첫째로. 둘째로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하냐 할 때 보면, 신약성경을 그냥 저기 마태오 1장 1장부터 저기 요한묵시록까지 보면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의 자세, 사랑의 행위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지 같은 인간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마르코 복음에 보면 그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식사를 같이 하니까 바리사이들이 제자를 불러, 야, 니네 스승은 정말 저래도 되는 거냐? 왜요? 식탁에서 밥을 같이 먹는다는 건 예수님하고 세리하고 죄인하고 한 몸이 된다는 거잖아요. 뭘 먹는다는 건 생명을 유지한다는 거고, 같이 먹었다는 얘기는 같은 생명을 나눈다는 거니까, 야, 니네 스승은 세리하고 죄인하고 그러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 문장이 뭡니까? 그따구 인간들이 예수를 많이 따르고 있었답니다. 그따구 인간들, 그런 인간들, 그런 사람들이, 정확히 보면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거기서 말한 그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그지 같은 인간들. 중풍. 중풍이 그지겠습니까? 근데 이거 천벌입니다. 하늘이 내린 벌. 한센. 앞을 못 보는 사람. 그거 정도면 그래도 그건 좀 그렇지 않아. 더러운 형에 들린 사람. 그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조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하고 조우합니까?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이렇게 보게 되면 당연히 그 사람들이 여기 들어올 때 못 들어오게 하겠죠. 왜? 들어오면 오염되는데.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교회를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태도는 말이죠.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머물지가 않아요. 나와바리 딱 정한 다음에 그 나와바리를 확장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나와바리는 삭제해 주시고 영역, 소위 말하면 영향력, 다시 말하면 권력. 그 권력은 세상의 어떤 그 사회 변화에 따라 다르겠죠. 옛날 처음에 권력은 어디서 옵니까? 완력. 힘이 세야죠. 사냥도 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좀 지난 다음에 뭐겠습니까? 땅. 땅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소출도 많을 것이고, 땅이 없는 사람이 그 동네 와가지고 9시에 와서도 일하고 12시에 와서도 일하고 일해야 되니까. 땅 없는 사람이. 좀 이따가 뭐겠습니까? 머리. 네? 성경에 보세요. 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백성들을 모는, 이 어리석은 것들아, 너네가 그 젊은이가 그냥 그렇더라고 니네도 속았단 말이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중에 뭐겠습니까? 헤로데라든가 이런 권력 이런 거요. 공통점은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좋든 나쁘든 영향력을 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예수님의 영향력은 거기서 나왔어요? 완력에서 나왔습니까? 땅을 많이 소유해서 나왔습니까? 높은 자리에 권력을 올라서 소유했습니까? 오히려 거꾸로. 그걸 우리는 비움이라 비움. 하도 비워서 어디까지 비워요? 뭐. 전대도 비우고, 막. 지팡이도 주고. 오죽하면 12명하고 예수까지 13명의 장정들이 돌아다니는데 먹을 식량이 빵 5개밖에 없어요. 근데 제자들한테 그러잖아요. 그것도 내놔라. 근데 뭐라 그래요? 이거 내놓으면 어떻게 해요? 내놔. 그 내놓고 나서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본을 보인 것은 영역을 확장하라고 제자들에게 본을 보인 게 아니고요. 그냥 비우고 비우고 다 비우라고. 어디까지 비워요? 나중에 바울이 그러잖아요. 죽기까지. 목까지 비웠습니다. 피 한 방울까지 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여준 모범은 그거였잖아요. 근데 교회가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당연히 영역을 넓히겠죠. 영향력을 키우겠죠. 근데 그 영향력이 어떤 영향력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네? 교회를 뭘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그럼 교회는 당연히 하느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문민족들이 내가 누군지를 알아보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다시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통하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알아보게 한 거죠. 하느님은 그런 분이시다라고. 너희 아버지는 그런 분이다. 구약 성경으로 보자면 여기에 파라오가 맛수로 있죠. 아주. 돈도 많고 좋은 대학도 나오고 아파트도 큰 거 그냥 그러고 그런 거겠죠. 못하는 게 없는 현세의 막강한 권력. 파라오가 신적 존재로 등장해서 야훼하고 전쟁을 벌이잖아요. 이기잖아요. 예수님은 누구랑 투싸웁니까? 당시에 헤로데라든가 빌라도하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율법학자나 바리새인 싸우잖아요. 누가 이겼어요? 졌죠. 죽었으니까. 이스라엘이 이긴 것 같습니까? 이집트에서 탈출은 했는데요. 한번 구약 성경을 쭉 보세요. 뭐 한 개 있나? 뭐 솔로몬 시대 잠깐? 나머지는 다 그냥 그지 같은 거예요. 다 그지같이 살았어요. 우리가 11월은 또 위령성월 아닙니까? 어둠의 죽음의 그늘진 골짜기를 간다 해도 그게 죽은 다음에 사후 세계의 영혼의 여정을 노래한 겁니까? 시편을 잘 보세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민족 공동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한테는 야훼가 있다라는 강한 희망과 신념을 서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와중에도 예수님이 그 와중에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 뭘 이룬 게 뭐가 있다고? 뭘 이루신 게 뭐가 있으시다고? 네. 교회는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당신이 만왕의 왕이심을 알아보게 하는 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은 선택된 거예요. 그새 임무가 뭐겠습니까? 자기네 부귀영화가 아니에요. 자기네 삶을 통해서 하느님을 드러내게 하는 거겠죠. 예수님도 그 얼마나 이게 재능이 탁월하십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아, 그 정도 재능이면 여기서 회사 하나 차리면 그냥 긁어모은다 했더니 예수님이 그런 소리 말하라. 저 동네도 가야 되겠다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제자들을 다시 또 보내잖아요. 뭐 때문에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어디까지? 이스라엘이 그런 지경이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도 제자들이 그런 지경은.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충격을 먹고 숨었잖아요. 성령을 받으신 다음에 한 일이 뭐예요? 하느님의 놀라운 업적을 선포하는 겁니다. 야, 성령 받았으니까 드디어 나 인생 풀렸다. 나 이제 인생 완전 확 풀려가지고 이제 자기 인생들은 다 꼬였죠. 다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뭐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하느님의 놀라운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의 임무가 뭔지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10분을 쉬어야 되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그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역자의 혼이 담긴 서적 하나를 소개합니다. 사회교리 101문 101제. 쉬는 시간에 사인회도 있고요. 이따 끝난 다음에. 한 권 사시면 참 잘했어요. 두세 권 사셔가지고 친구들에게 선물을 주면 아주 훌륭한 거고요. 10부 이상 사셔가지고 교도소라든가 군부대 보내면 정말로 훌륭한 신자라고 사료되옵니다. 잠깐 쉬었다가 3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그 과감한 그 인식의 전환을 가져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전만 해도 교회를 요새라 그랬어요. 다 물리쳐야 될 것들이에요. 악의 세력이 공격해와도 끄떡없는 요새.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 성경을 보니까 하느님 백성은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그렇지 않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지 않았고 사도들이 그렇지 않았다. 그것을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여태까지 교회는 요새다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고 나는 그 요새 안에 있으니까 하느님께서 날 지켜주시니까 안전하다라고 믿고 있는데 아니다. 요새에 문을 열고 나가야 된다. 그전에는 들어오라 그랬는데 그럼 나가시겠어요? 안 나가시겠어요? 내가 여태까지 믿은 게 그게 아닌데 내가 배운 게 그게 아닌데 그러겠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철석같이 요새라고 믿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성문을 열고 나가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겠죠. 싫어하는 일을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죠. 싫어할 일을 뭐하라, 미운 짓을 뭐하라 하겠어요. 근데 그런 미운 짓을 한 사건이 있었어요. 제2차 바티칸 공의. 읽어보셨습니까? 이 책이 안 팔려요. 에? 제2차 바티칸 공회인데요. 공회라고 하는데 이게 62년에서 65년에 무려 4년에 걸쳐서 전 세계에서
2,500명가량이나 되는 주교님들이 1년에 10주, 70일 동안 모여가지고 바티칸에서 모여서 회의를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한 100분 정도 계신 것 같은데요. 2박 3일 하라 그러면 몇 분 남으시겠습니까? 에? 70일 동안 하실 수 있습니까? 에? 2,500명만이 아니고요. 공의회를 해야 되니까 큰 대회의를 하니까 전문가들이 같이 껴야 되잖아요. 또 한 명씩 데리고 올 수 있었어요. 그럼 몇 명이에요? 5,000명. 5,000명이 밥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5,000명이 화장실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5,000명이 빨래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합니까? 5,000명이 하루가 아니고 70일 동안 바티칸이라는 그 공간에 모여가지고 뿐만 아니고 거기에 관계자들 초대받은 사람은 무려 만 명이 70일 동안 4년 동안 한 회의예요. 앞으로도 여태까지 그런 적도 없지만 앞으로 그렇게 하려도 못할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도할 게 많고 묵상할 게 많고 토론할 게 많고 합의할 게 많고 뜻을 모을 게 많았겠어요. 여러분이 2차 바티칸 공의회에 16개의 그리고 그래 봐야 이런 두꺼운 책, 제가 책을 갖고 왔는데요. 요 책일 줄 알았죠. 요거에 3배 정도 되는 두께의 책 한 권을 내요. 16개 문헌을 담아가지고. 저는 이거를 몇 개 문헌만 따로 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 때문에. 왜 그러냐면요. 바로 이런 얘기를 이 공의회의 교회 헌장이라는 곳에서 아예 교회는 하느님의 백성이다. 그럼 제도, 저 성체는 뭐냐? 하느님 백성을 위한 봉사의 도구다. 목적이 뭐예요? 하느님 백성이에요. 하느님 백성은 인류를 향한 인류하고 하느님을 결합시키는 도구예요, 도구. 수단이에요, 수단. 이 하느님 백성도. 다시 이 하느님 백성을 위한 교계 제도가 있어요. 제도도 이 하느님 백성을 위한 수단이에요. 이제 쉽게 이해를 하면요. 대통령이 맨 위에 있어요. 시민이 맨 위에 있어요. 에? 잘 생각해 보세요. 에? 에? 이게 이제 저 인간이 또 무슨 말 할래나 아주 그러는 거죠. 네? 헌법을 읽어보셨나요? 국민이 항상 앞에 있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국민의 권리가 다음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 의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정부 국가 기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통령이 나옵니다. 순서가 뭐 문제예요? 시민 먼저. 시민의 권리 먼저. 시민의 의무 나중. 그것을 위하여 국가 가운데, 정부 가운데, 조직 가운데 대통령이 존재한다요. 그 이전에 어땠습니까? 왕국이었잖아요. 왕의 나라. 지금 뭐라 그럽니까? 민국. 대한민국. 왕국과 민국의 차이 뭡니까? 왕의 소유물인 나라와 백성. 민의 소유물인 국가와 정부. 전혀 다른 거죠? 근데 우리는 생각은, 형식은 헌법에는 민국인데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은 왕국처럼 산다면 그런 걸 뭐라 그래요? 겉다르고 속다른 거? 분열. 정신분열이요. 정신분열이요. 두 개의 인격이 있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프란치스코 경님의 얘기입니다. 네? 자, 2차 바티칸 공의회도 그런
대전환을 가져온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싫은 이유가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아직 왕국의 시절을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라는 이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 하느님의 백성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가, 그 백성을 위하여 하느님께서는 제도라는 형식을 마련했다는 것을 수용할 거냐 말 거냐 이겁니다. 네, 만약에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이랄수록 그런 얘기 듣는 게 싫겠죠.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교회가 하느님 백성이라고 선언한 이 공의회의 고백을 받아들일 건가 말 건가. 그걸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180도 다른 태도를 취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게 당연히 제도는 하느님 백성을, 하느님 백성은 인류를 하느님과 결합시키는 수단이고 도구니까 당연히 인류를 하느님하고 결합시켜야 되니까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이 요새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세상 한가운데로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되는 거죠. 네? 세상 한가운데 누가 있어요? 첫째, 사람이 있어요. 사람, 저기 사람이 있다예요. 일로 오라가 아니고요, 사람 있는 곳으로 가는 거죠. 사람이 혼자 있지 않잖아요. 무리 지어 있잖아요. 인류는 무리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사회라 그래요. 다시 두 번째, 삼목헌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삼목이 뭐냐? 삼목. 교회를 만약에 요새라고 보면요, 삼목은 조요새를 관리하고 닦고 갈고 청소하고 유지하고 관리하는 거, 그럼 그게 삼목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해하는 삼목이 뭔가. 근데요, 교회가 이런 일을 하는 거라면 삼목은 뭐겠어요? 하느님하고 인류하고 하느님을 결합시키려 하는 모든 일들이 삼목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천주교 신자도 있겠죠. 신자 아닌 사람들은 하느님하고 결합하면 안 돼요? 옛날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공의회에서는 이 하느님 백성을 말할 때, 그럼 누가 하느님 백성이냐? 첫째, 가톨릭, 우리입니다. 둘째, 누구요? 신정동에서 오신 분 모르세요? 성당에 5년 있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맨날 말을 해도 그냥 타라 상태에서 듣다 보니까 5초 들어왔다가 3초 만에 나가는 거죠. 하느님 백성은 가톨릭 신자예요. 네? 두 번째는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라고 말하는, 개신교라고 말하는 거를 교회는 공식적으로 포기했어요. 사용하지 않아요. 프로테스탄트란 말을 우리 가톨릭 교회는 더 이상 쓰지 않아요. 한국 교회만 줄창 쓰는 거죠. 네? 비가톨릭 그리스도교라 그래요. 에? 왜요? 프로테스탄트는 무슨 뜻이에요? 저항하다, 객이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객이면 가만 놔둬요? 그냥 그걸 계속 객이면 또 가만 놔둬요? 한 번 객이면 야단치다가, 두 번 객이면 숟가락 놔, 그리고 세 번 객이면 나가, 그러지 않습니까? 서로 어떤 관계예요? 갈등, 대립, 충돌의 관계를 드러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2차 바티칸 공회에는 쓰지 않아요. 비가톨릭 그리스도교라 그래요. 갈라진 형제란 말도 안 써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나라만 줄창 쓰고 있는 거죠. 에? 갈라져 나가긴요. 에? 그럼 나간 데가 한 대예요? 추운 데예요? 에?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죠. 이 관점에서는 공회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바깥에도 진리의 성령이 움직여요. 네? 성령이 가톨릭 교회 안에만 갇혀 있으면, 네? 가톨릭이란 말 자체가 뭡니까? 보편이잖아요. 어떻게 성령이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만 머물겠어요? 그럼 그 성령이 모든 이의 성령이겠어요? 우리만의 성령이죠. 하느님이 우리만의 하느님입니까? 하느님은 누구의 하느님이기도 합니까?
기어다니는 지렁이에게도 하느님이에요. 에? 누가 그 얘기를 했습니까? 프란치스코 교황이래요. 사람만의 하느님이 아니에요. 그건 교황님이 말한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가 그런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모든 피조물, 사람만 피조물이에요? 개돼지도 피조물이에요? 모든, 그래서 그분을 마지라고 그러잖아요. 마지. 그분이 맞으면 나머지는 다 누구예요? 맞으면 형제예요. 우리보다 열등한 존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업적에 의하여 그분의 피 흘림으로 인하여 다시 이 새로운 인간이 됐고 새 하늘이 됐고 새 땅이 된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인 이유는 뭐겠습니까? 다른 피조물을 돌볼 수 있는 역량이 있어서 대단한 거예요. 다른 피조물들을 마음껏 헤집을 수 있는 힘이 있어서 대단한 게 아니고요.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피조물을 돌볼 수 있는 역량, 캐파가 있어서 인간이 존엄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죠? 그런 얘기를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공유회가 한 거예요. 근데 공유회가 그러면 빈회의냐? 빈회의가 아니에요. 공유회가 한번 열리고 나면 전례가 바뀝니다. 교회 법이 바뀝니다. 교회 제도가 바뀝니다. 교리도 바뀝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 과연 가톨릭 교회의 교리인가요? 물어보세요.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교리하고요. 가톨릭 교회 교리서랑 비교해 보세요. 아마 어쩌면은 반쯤은 아유 난 더 이상 성당 다니지 말아야 되겠다. 그럴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하나 들어볼까요? 살인하지 말라. 요새 우리 청와대 그 임신 중절 낙태에 관한 청원회 아주 막 시끌시끌하잖아요. 그 몇 개명 때문에 그래요? 5개명이요. 5개명. 살인하지 말라. 그럼 거기에 보면 전쟁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쟁. 전쟁이요. 전쟁. 그 5계명, 살인하지 말라의 계명에 전쟁에 대해서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전쟁은 뭔데요? 적이라고 간주되는 집단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 적을 누가 정해요? 내가 정한 거죠, 우리가. 나를 죽이려는 자는 적이죠. 에? 그럼 하느님은 적을 죽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적을 죽이라 그랬어요? 그럼 전쟁에 대해서 좋다 그래 쳐봐요. 그럼 우리 사회에서 벌써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육군, 군, 교도소에 수감돼 있어요. 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무기를 못 들겠다. 왜? 무기라는 자체는 그냥 곡괭이도 아니고 삽도 아니고 호미도 아니에요. 총알을 한 봉 쏘면요, 그 총알이 쑥 날라올 때 여러분이 재주껏 쓱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총알이 날라올 때 싹 잡아가지고 이렇게 던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맞으면 따끔한 것도 아니에요. 맞으면 총 한번 맞아보시겠어요? 죽는 거예요. 그 수단이 옛날에 재래식 전쟁할 때는 칼을 내리치면 방패로 막잖아요. 예? 방패로 막고 또 막고 막 총 가지고 총알을 막아요? 날라오는 총알을 총알로 막냐고요. 날라오는 대포를 대포알로 막냐고요. 현대 무기 자체가 죽이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다만 나를 지키기 위해서 적을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적은 다시 나는 적이다 하겠어요? 나도 저놈이 날 죽일래니까 나를 막으려고 무기를 갖는 거죠. 예? 그럼 하느님 보시기에 너는 착한 내 아들, 너는 나쁜 아들이겠습니까?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처님이 보니까 너는 내 중생, 너는 그지 같은 중생이겠습니까? 에? 알라가 보기에 그랬겠습니까? 에? 그 10계명 가운데 5계명의 살인하지 말라에 가해서는요, 양심적으로 가장 약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방어수단 뭐예요? 몸뚱이. 무기를 손에 들지 않고. 그 사람 젊은이들 그리고 그 젊은이들이 다른 방법으로 공동체에 봉사하려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정치 공동체, 국가는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얘기 꺼냈다가는 당장 북한 가란 소리 들을 겁니다. 그럼 교리 어떻게 할 거예요, 그 교리? 가톨릭교회 교리에 있는 내용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에이, 그건 교리고. 그럼 뭐하러 가톨릭이겠어요? 그건 내 맘이고. 그것만 있을까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니까 무슨 마트에서 500원짜리 거슬러 받아야 되는데 잘못 거슬러 가지고 800원 들어온 거 그거 가지고 안 갖다 준 거 가지고 그게 도둑질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사기. 사기도 도둑질이에요. 남의 재물을. 매수. 뇌물 주고 매수한 거 다 그거예요. 그런 내용이 교리서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교리서에 고해서에 앉아 있어 봤는데요. 그런 걸로 죄복한 분을 만난 적이 없어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십계명의 교리에서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직접적으로 남의 주머니가 가져온 거예요. 에?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교묘하게 제도적으로 불의한 방법으로 남의 것을 내 주머니로 옮겨 불의한 방법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경제활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의회가 거치고 나면 교회법도 바뀌고요. 교리도 개정이 되고요. 제도도 바뀝니다. 공의회는 그런 공의회입니다. 그 공의회가 사목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목. 사목을 이 요새를 관리하는 걸 사목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세상 인류를 하느님하고 결합시키는 모든 일들이요. 그럼 인류를 하느님하고 결합시키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결합시킬까요? 이 사람들을 다 성당으로 데려올까요? 그럼 교회 바깥에는 성령이 없을까요? 교회 바깥에는 하느님이 안 움직이실까요? 교회 바깥에서는 하느님이 섭리하지 않으시나요? 그럼 교회가 더 높은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바로 사람은 구원받아야 하고 사회는 끊임없이 완성을 향해서 쇄신돼야 된다. 구원과 쇄신.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거요. 그러면 어떤 조건이? 첫째, 그 사람의 존엄이라 그래요. 사람이 귀한 존재로서 그 존엄을 첫째로는 어떤 겁니까? 훼손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몸, 몸. 예? 팔 비틀기를 하면서도 팔 비틀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 평화롭다. 그래요? 왜? 몸뚱아리는 썩어 없어질 것이니까. 그래요? 여러분이 뭐 장 청소, 피부 관리, 또 몸매 관리, 체중 조절용으로 밥을 굶는 거는 아주 기쁘잖아요? 근데 먹을 게 없어서 자기 아들, 딸이 품에서 진짜 못 먹어서 죽어요? 그때 그 어미가 인간의 육신은 쓰러지고 말 것, 차라리 오래 사는 것보다 빨리 죽는 네가 행복하구나 하고 애 죽는 걸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요? 굶주림이요. 빈곤이요. 신체적 고통이요. 뭐 어지간한 사람 아니면 해탈의 경지에 오른 여러분 수준 정도만 아니면 그건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어요. 무엇이 비참한 거냐를 뭐 심리적으로 설명하는 건 말이 많지만 일단 슬퍼요. 일단 불행해요. 그거 무시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분은 어떤 분이요? 있죠. 그냥 땅을 요삼아 하늘을 입을 삼아 입을 쫙 벌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만 드시면 되죠. 그것도 참이슬만 드시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죠. 누구요? 넋이 나간 분. 탈원 상태. 육신을 해탈한 사람. 70억 가운데 몇 명이 그래요? 한마디로
존엄함의 훼손의 직접적인 건 뭐겠습니까? 신체적, 다시 말해 생명, 이거요. 이거를 손상시킨 행위들, 그걸 가지고 사람을 존엄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하는 거겠죠?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건 차치하고라도. 에? 사람을 사랑한다, 잘 대한다 이런 건 차치하고라도 그 사람이 이런 지경으로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지경이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70억의 인구가 사는데요. 20억 명이 하루에 2,500원 미만으로 살아요. 10억 명이 실제로 굶주려요. 실제로 영혼이, 내 영혼이 굶주린 아이다가 아니고요. 에? 그 가운데 12세 미만의 아동이 7천만 명이 매년 굶어 죽어요. 지구라는 이 행성에서는 1년에 120억 명이 먹을 식량을 내줘요. 밀이 됐든 쌀이 됐든 보리가 됐든 콩이 됐든 그 중에 3분의 1을 실제로 바다에 버리거나 태워버려요.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 네? 하느님이 그걸 보면 사람 참 귀하다 그러겠어요? 그건 천주교 신자냐 신자가 아니냐 관계없잖아요. 그럼 교회는 여기서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느님하고 결합할 거라고 상상할 수가 있습니까? 이성적으로? 그러면 거기서 바울에서 야고보 사도가 그러잖아요. 집에 가서 평화롭게 발 닦고 그리고 푹 쉬어. 그리고 푹 쉬었는데 다음날 안 일어나. 그 다음날 또 안 일어나. 3일 후에 보니까 장례미사 고기 들려요. 좀 지나니까 그냥 불 속에 들어. 그 사람은 굶어 죽은 그 사람은 하느님하고 결합할 거라고 그렇게 하는 것, 그렇게 상상하는 것 자체 묻는 거죠. 예수님이 너 뭐 했어? 너 걔한테 뭐 했는데? 아이 세상이 원래 아 그럼 넌 뭐 했는데? 아이 교회가 별로 아니 넌 뭐 했냐고 예수님이 묻는 거잖아요. 너희가 나한테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해요. 사목헌장에서 인간은 존엄하다. 아주 부정적으로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 그럼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누가 해야 되냐, 누가. 네가 해라, 교회 보고. 왜? 교회가 인류를 하느님과 결합시키는 거니까. 그럼 다시 더 나아가서 좀 더 사람 보겠습니까? 품위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먹는다고 다 품위가 있습니까? 사람한테 뭐가 있어요? 마음이라는 게 있고 정신이라는 게 있고 있잖아요. 사람은 욕구라는 게 있죠, 욕구. 그 내가 그 말 좀 하려고 했더니 너 입 안 닥쳐? 그래서 생각 좀 해야 돼. 너 그따구 생각을. 내 친구랑 그러면은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아니, 숨 막혀 죽겠네 그러죠. 에?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사람에게는 이성이라는 게 있고 감성이라는 게 있고 감성에 따라서 이성에 따라서 뭔가 그렇게 하고 싶은 그럼 뭐가 있단 말입니다. 그걸 욕구라고도 그래요.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자녀들 양육하는데 애가 눈을 땡그랗게 뜨고 있으면 어딜 확 무슨 말만 하면 어디 주둥이를 확 그러면 애가 어떻게 됩니까? 아주 공손하고 얌전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돼요? 머리가 비죠. 마음이 비죠. 내 말은 잘 들을지 모르는데 에? 내 말은 잘 듣고 기계가 될지는 모르지만 뭐가 없어집니까? 살생, 활력, 삶에 없어지는 거죠. 그럼 그 말을 뒤집으면 사람은 자기 마음, 자기 정신에 맞춰서 자기가 진리를 찾는다든지 또는 감성을 표현한다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줘야지 그 사람이 비록 완벽하진 않더라도 산다는 건 참 행복하고 기쁘다 이런 말 하겠죠. 그런 조건들이요. 품이 있는 삶이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우리한테는 그게 불과 몇십 년 만에 무슨 대도 안 되는 헛소리가 돼버렸습니다만
요즘에 품위 있는 삶을 누가 얘기해요? 그게 무슨 뭐 밥 먹여주냐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이 다 그렇습니까? 참 무자비한 사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불과 몇십 년 사이에. 그게 잘 사는 겁니까? 그렇게 잘 살아서 결국은 이른바 클 때자 배우락자 대학이라는 곳은 인문학이라는 과목이 없잖아요. 인문학의 곳은 철학이라 그러잖아요. 삶이 무엇이며 진리가 무엇이며 세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지혜를 탐구하는 여러분 손주들이 저 철학과 가겠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심장이 멎으면서 거기다 대고 막 뭐라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일단 점잖은 척 하는데 다시 돌아서서 한숨을 푹 쉬면서 그러다가 이제 한 30분 지나면 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네 마음 잘 안다. 그래 철학이 중요하지. 근데 다시 생각해보지 않으련? 너 뭐 먹고 살라 그러니? 사람이 먹고만 살아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이 먹으면 많이 소유하면 그러면 삶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내달려가고 있는 거죠. 그냥 앞뒤 안 보고 말이죠. 대표적 사례가 소위 말하면 인, 사람인, 글을문, 인문학, 사람의 삶의 품위를 탐구하는 그 인문학의 고사란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잖아요. 네? 세상이 다 그런가요? 제가 전 세계 곳곳을 안 다녀봐서 모르지만 그러니까 어디 정도까지 갑니까?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아주 5초 만에 돈을 얼마나 갖느냐를 가지고 세상살이를 측량하다 보니까 결혼도 안 하는 거죠. 돈이라는 게 요물이어가지고 골고루 퍼지지 않아요. 생각해보니까 어우 또 애를 낳을 때 어우 셋째 넷째 낳으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정말 하느님이 주신 자녀니까 너 정말 복되다 복되다 했습니까? 너 미쳤니? 그 말까지는 안 해도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렇다고 미쳤다고 말하면 천주교 신자로서 그럼 아닐 거야. 그렇다고 축복을 빌어주는 내 마음이 무겁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드디어 그 인류 인구학적으로 말이죠. 인구학. 인구학적으로 인류 몇 천만 년의 역사 중에 처음 나타나는 현상. 우리 사회가.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인구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초고령화와 초저출산율이 동시에 생긴 어느 사회도 그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그러니까 사람이 품위 있게 산다는 것이 뭐냐?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죠. 사람은 우리 사람은 우리는 신앙이니까요. 하느님하고 결합하는 거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어떤 거겠습니까? 극단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합하여? 미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내 삶을 제대 위에 제물로 봉헌하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내 삶을 왜 제대에 봉헌해요? 제물로 왜 바쳐요? 뭐 하려고요? 사람 하나 살리려고. 희생 제물이라는 말 쓰잖아요. 그런 고상함, 그 영적인, 초월적인 무엇이 사람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 얘기를 해요. 그것이 인간의 구원에 이른 길이라고. 그럼 사회는 뭐겠습니까? 사회. 사람이 홀로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본성으로 사회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그냥 예수님 빼고 일단 기본적으로 셋이에요, 셋. 기본적으로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질 것도 셋이에요. 왜? 나라는 존재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나 해도요. 그 나 자체가 나가 아니에요. 한 여인이 있었고요. 한 남정이 있었는데요. 그 둘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냥 별개로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사건의 결과가 나예요. 아닙니까? 예수님 빼고. 그리고 나는 또 누굽니까? 나와 같은 또 형제가 있어요. 사람은 가깝게 하는 걸 가족이라 그러고요. 멀리는 걸 이웃이라 그러고요.
더 멀리는 걸 세상이라 그러고요. 사회라 그래요. 사람은 본성으로 사회예요. 사회 없는 사람 없고요. 사람 없는 사회 없어요. 내가 구원받아야 되고 내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품이 있고 하나님 결합하는 삶이어야 되지 공동체도 그래야 된다. 이 사회 안에 물질적 조건이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100명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5명이 먹을 거, 입을 거, 그걸 갖다가 엄청 가지고 있어요. 예? 5명이. 뭐 유산으로 받았든, 재능으로 손에 얻었든 말이죠. 그 나머지 95명은 모자라요. 그 95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물질적인 이런 것 때문에 이른바 삶을 위하여 서로와 서로 관계가 어떻게 돼요? 싸우는 거죠, 싸우는. 그걸 루소가 뭐라 그랬습니까? 호모, 호미니, 루푸스.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다. 그걸 뭐라? 야생, 야만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내 거! 내 거, 씨! 네, 교회는 한 걸음 더 나아가죠? 네 거 웃기고 있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같이 간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네 거가 아니고 누구 거예요? 모든 건 다 하느님 거. 하느님은 그것을 누구를 위하여? 모두를 위하여. 거기서 뭐가 생기는 겁니까? 분배라는 분배. 그걸 경제활동이라 그래요. 그것이 20세기 들어선 자유주의 경제일 수도 있고 사회주의 경제일 수도 있어요. 어떤 게 좋아요? 관계없어요. 그 경제 모델이 이 사람과 공동체의 삶에 기여하는 경제면 다 좋은 거고요. 사람과 공동체의 삶을 황폐화시키고 거칠게 만들면 나쁜 경제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간단히 말해요. 왜냐하면 이 사회라는 게 하나의 몸이에요. 유기체예요. 제가 사람도 똑같죠? 사람이 이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머리는 당연히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자기라고 그냥 나요, 그러면. 아주 그냥 기고만장함이죠, 이런 기관. 그냥 자기를 높이는 게 끝 모르는 거죠. 자기가 머리라고 생각해요. 인간. 그리고 나머지는 머리에서 뭐요? 명령한 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아무거나 움직이지, 명령하지 않아요. 머리에서 발 보고 숟가락 잡으라고 안 그래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 지체예요, 지체. 모양도 다르지만 모두 달라요? 기능이 달라요, 기능이. 기능들이 달라요. 역할이 달라요, 역할이. 근데 이것이 하나가 돼서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에도 이게 만약에 팔이, 다리가 뛴다고 생각하면 경제가 사회의 한 영역이에요. 정치가 한 영역이에요. 그리고 문화가 또 다른 한 영역이에요. 정치든 경제든 문화든 사람과 사회의 이 전체 몸에 조화와 균형과 건강함에 기여하면 그 정치 모델, 그 경제 모델, 그 문화 모델은 좋은 거예요. 아무리 그럼 교회는 자유주의 경제라고 하겠죠? 시장 자유요? 그걸 인정할까요? 부정할까요? 인정도 않고 부정도 안 해요. 근데 시장 자유주의 모델이 지금의 경제겠죠? 사람과 사회를 고통스럽게 한다. 나쁜 경제예요. 프란치스코는 뭐라 그래요? 이놈의 경제가 사람 잡네라는. 왜냐하면 거기서 말한 사회를 말하는데 사회에 여러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지체들이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집단이나 어떤 영역에선 정말 그 누릴 수 없을 만큼의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경제적 부, 재화를 누리고 있는데 어느 한쪽에서는 말하자면 부자가 있는데 부자 집 맞은편에 문 밖에 라자로가 부스러기라도 배를 못 채우고 있는 상황. 우리 같이 우리 사회처럼 좀 표현이 거칠지만 그 자유주의 혹은 시장 지상주의
이를 생각하는 쪽에선 그게 다 팔자고 그게 다 게을러서 그런 거고 그게 다 운이지 그가 무능해서 그런 거지라고 말하고 싶겠죠 우리는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느 사람 누구 하나 더 신약성경을 보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99마리 양하고 한 마리 양이 어제 복음 아닙니까? 시장자유주의의 관점에서는 99마리 양을 지켜야 되겠죠. 한 마리의 희생은 어쩔 수 없다고 보겠죠. 교회는 뭐라 그래요? 그 한 마리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100마리가 완성되니까. 예수님이 찾아 나선 사람들은 다 그런 인간들이고요.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은 그런 인간들은 내버리는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경제 모델에서 자유주의에 대해서 교회는 그 자유주의 모델 경제가 사람과 사회의 건강함에 기여를 하면 착한, 옳은 경제, 기여하지 않고 사람과 사회를 황폐화시키면 혹은 특정인들, 특정 집단은 위해서는 한없이 자비로운데 특정인과 특정 사회에 대해서는 한없이 무자비한 이른바 약육강식의 모델로 작동하는 것에 교회는 답은 단호하게 노다. 왜요? 경제는 목적이 아니고 사회의 영역의 한 분야예요. 수단이 목적을 앞서지 않죠. 돈 왜 벌어요? 여러분 돈 왜 버세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사회가 왜 경제활동을 하는가?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키우기 위해서예요. 그 사회에서 그러면 100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10명은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이고 9명은 무자격자다? 버리는 거겠죠. 예? 무능하다. 무자격이다. 그래서 드디어 우리는 교회는 뭐라고 합니까? 이 공의회에서는 사람들이 새로운 우상을 만들었다. 돈을. 예? 경제 영역에서 말이죠. 돈이 최고다. 아무리 아니라고 우겨도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예? 돈이 최고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표정이 네가 살림살이 해봤어 이런 말하는 거죠. 근데 이 돈이 이게 신이 되는 순간에요. 두 부류밖에 없어요. 돈을 벌어다 갖다 바치는 집단과 돈이 나가는, 들어가는 집단밖에 없어요. 돈을 벌어오는 집단에게는 보상을 주잖아요. 돈이 들어가는 집단한테는 징벌을 하는 거죠. 버리는 거죠. 그럼 돈이 들어가는 집단은 누구겠어요? 첫째는 노약자겠죠. 아픈 사람들이겠죠. 장애인들이겠죠. 그다음에 어린아이들이겠죠. 우리가 사회가 이른바 시민들끼리 무슨 여론을 형성해서 그것을 반영해서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법을 만들어서 하는 행동들을 잘 보세요. 돈 벌어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일사불란히 확 뜻을 모으는데요. 돈 들어가는 거 가지고 얼마나 싸움박질하나. 뭐예요? 싫다는 거죠. 네? 제 얘기가 아닙니다. 돈이 신이 되는 순간에 돈을 벌어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보상, 그것도 충분치도 않아요. 여기도 쭉 줄이 서 있죠. 이른바 경쟁이라는 것으로 해서. 돈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안 나가게 해야 되겠죠. 돈은 신이니까 재물을 바치는데 여기다 쌓아두고 싶지 돈은 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느님하고 다르다 그 말입니다. 경제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회에는 또다시 뭐가 있습니까? 가정도 있지만 경제도 있고 정치도 있고 문화도 있고 더 나아가서 세상이 지나면서 국제사회도 있고요. 이런 문제들이 우리 사회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예? 이런 것들이 다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들이에요. 그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 사회가 병이 들면 그 사회는 붕괴돼요. 역사가 보여주는 거잖아요. 문제는 사회가 붕괴되면 그냥 끝났나 보다가 아니고요. 사람이 죽어요. 사람만 죽지 않아요. 그 사회의
하느님께서 부여해줬던 자연도 죽어요. 우리의 요즘 모습 보면 그런 거죠. 넓게 보면 자연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계속 물려받은 거예요. 네? 여러분이 나무 한 그루 만들었나요? 생명 만든 거 하나도 없어요. 흙 한 톨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물 한 방울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 그럴려니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황폐하게 만들었어요? 그걸로 끝나나요? 아니죠. 우리 다음 세대는 뭐 합니까? 우리가 싸놓은 똥 먹으러 나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미래 세대에게 뭐 한 거예요? 불이 한 거예요, 불이. 그런 얘기를 공의회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그거를 이름하여 사회교리라고 이름 붙이는 겁니다. 사회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그 사회가, 그 공동체가, 그 인류가 하느님과 결합시킬 수 있는가 할 때, 그 어떻게 하면 할 때 그냥 열심히 기도합시다, 착하게 삽시다 하고 하기에는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회의 경제가, 그 사회의 정치가, 그 사회의 문화가, 그 사회의 제도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사회고, 하느님이 처음 세상을 만드셨을 때 보니까 참 좋더라 라는 모습으로 만들까, 그렇게 회복시켜가는 모든 행위들을 사목이라고 말한다. 거기와 관련된 내용들을 교회는 사회교리라고 말합니다. 다시 이 공의회가 그렇게 말하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의회는 교회의 제도도 바꾸고 법도 바꾸고 관습도 바꾸고 교리도 바꾼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가볍지가 않습니다. 두꺼워요. 16개 문헌인데 그중에 제가 교회 헌장, 사목 헌장 짜게 가지고 다니는데요, 여기 평신도 교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평신도 사도직이 뭘 것 같습니까? 성당에서 레지오 마리에, 뭐 울뚜레아, 뭐 성물방, 성가대, 그게 봉사 같습니까? 그렇게 우리 믿고 싶죠? 그렇게 배웠죠? 천만에요. 아니래요. 아니래요. 평신도 사도직은 뭐라고요? 현세 사물 질서, temporal affairs. 영어 좀 쓰니까 좀 있어 보이죠? 말씀드리자면 정치, 경제, 문화, 국제 질서 이 분야 곳곳에 복음 정신을 스며들게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느님 백성이. 정치에 복음 정신을 스며들게 하는 게 뭐겠습니까? 정치의 본질은 뭐예요? 교회가 말할 때는요. 올바른 질서예요. 올바른 질서는 왜 필요해요? 구성원 가운데 가장 힘없고 약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해요. 힘센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행적이 그렇잖아요. 그럼 정치인 그리스도인은 뭐 해야 돼요? 자기가 입법을 한다면 그런 법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투표를 한다면 그런 국회의원에게 투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현세 사물 질서에 복음 정신을 스며들게 하는 겁니다. 내가 기업을 운영한다? 왜 기업이에요? 돈 벌라고요? 교회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많은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왜? 노동을 통해서 그는 자기 완성을 하고 가족을 돌보고 사회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하느님 창조 사업에 협력하는 거예요. 노동이. 내가 기업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그런 기회를 준다고 생각해봐요. 그를 완성의 길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버는 이유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한 거예요. 해외에 빼돌려 그런 게 아니고요. 그게 경제 생활에 내가 기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복음 정신을 스며들게 하는 겁니다. 내가 노동자라면 내 노동을 통해서 기업이 잘 돼서 이윤을 내서 그 기업이 일자리 더 많이 만들게 하고 대신 나는 정당한 임금을 받고 임금으로 가게를 꾸려가고 그리고 그 가정이 구성원들이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나아가서 이 인류가 하느님하고 결합시키도록 나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노동자라면 나와 똑같은 처지에서 일하는 사람, 내가 주일날 쉰다면 노동함에도 주일날 쉬지 못하는 사람의 처지에
공감해서 그가 쉴 수 있도록 제도장치를 마련하는데 나서는 게 주일을 거룩히 지내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교리에서 여기 나오는 얘기요. 그리고 그런 것을 그런 것들은 교우들이 이 하느님 백성이 요새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세상 곳곳에 나가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정치 영역에 빛을 비추는 거고요. 경제 영역에 빛을 비추는 거고요. 문화 생활에 빛을 비추는 거고요. 국제 관계에서 빛을 비추는 거고요. 그런 거예요. 그걸 평신도 사도로서의 직무라는 거예요. 사도. 사도들이 당신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했어요? 그냥 그거 했습니까? 아닙니다. 곳곳에 퍼져가지고 하느님의 놀라운 업적을 증언하다가 그냥 혼난 거 아닙니까? 이게 공유의 문헌의 평신도 사도직 교령입니다. 이른바 교회 명령이요. 그리고 이 교리서의 이 공유의 문헌을 가지고 20년이 지난 다음에 또 주교님들이 하도 자기네 교구 돌아가서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개기니까, 나는 내 식대로 믿습니다 하니까 다시 모여가지고 1984년에 공유회가 끝난 20년을 기념해서 저 공유회 정신을 담은 새 교리서 좀 만들자. 이거예요. 이게 이것도 얇죠? 이거보다 4배보다 더 이게. 제가 짜게 갖고 다닌 거예요, 또. 왜 그러냐면요. 이게 여러분이 가톨릭 교회 교리 하니까 우리 아우 가톨릭은 교리도 6개월 동안 배워야 되고 근데 뭘 배웠나 잘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교리 시간에 6개월 8개월에 신앙 고백 하느님이 뭐냐 누구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느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누구고 성령이 누구고 교회가 뭐고 세례가 뭐고 하다 보면 20주 지나가죠? 에? 짬짬이 기도문 외우고 에? 기분 나쁘게 해드렸으면 죄송합니다만 그래요. 그리고 다시 남은 기간에 뭐 합니까? 성사, 세례 성사가 뭐고 성체 성사 그게 밀떡이 그게 몸인데 그게 그건데 그럼 잘 모르겠는데 빠른 체험은 그냥 믿으라고 그러고 안 믿는다면 신비라고 그러고 하여튼 그러면 나중에 끝나 이게 다시 끝나죠? 그럼 나중에 뭐라 그래요? 뭔 말인지 모르지만 앞으로 열심히 다니겠다 그러잖아요. 열심히 다녔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에휴, 가봐야 맨날 그냥 일어났다 앉아 똑같은 얘기하면 그냥 뭐 주는 게 있어야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례받는 사람은 정말 늘 있는데 쉬는 분들, 그러니까 담이 식은 분들, 냉담한 분들, 그러니까 장기가 식는다는 표현이 얼마나 그게 문학적이고 시적이고 그 따뜻한 표현입니까? 그런데요, 이게 가톨릭 교회 교리에서 제가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삶.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성당에서요, 이거 하는 거 어렵습니까? 귀찮아요. 귀찮고 좀 불편해요, 그냥. 그래서 그냥 쉽게 안 하면 돼요, 그냥. 아유, 안 다니니까 속 편하더라.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3억 헌장에 이 내용을 담은 거예요. 인간의 존엄함과 인간 공동체, 사회 정의 그리고 십계명 안에 그걸 쭉 풀어놓은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느님만 섬긴다 일계명이겠죠? 국가, 재물, 이데올로기를 절대시하는 것도 일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일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것도요. 우리는 국가지상주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라가 먼저 있고 신앙도 있는 것이지 이런 분들 계세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재물, 돈, 사람이 먹고 살아야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데올로기 천만에요. 다 사람과 사회의 하위 개념입니다. 하위. 사람 나고 돈 난 것이죠. 사람 있고 국가 있는 것이죠. 사람 있고 철학이 있는 거, 이데올로기가 있는 거죠. 그 공동체 가족이 먼저 있는 거죠. 네? 혈연이잖아요. 돈이 가족을 만들어요? 아니죠. 국가가 가족을 만들어줘요? 아니죠. 이데올로기 가족을 만들어줍니까? 아니죠. 우리 교회는 근데 뭐라 그래요?
Human family, 인류 가족이라 그래요. 이 계명에는 뭡니까? 하느님이는 헛되이 부르지 말라고요? 위증이요. 하느님 말을 꺼내지 않아도 위증도 해당이 돼요. 우리 능력 있는 분들은 다 위증하는 재주가 있는 거잖아요. 네? 서류도 위증하고 논문도 위증하고 그게 재능이잖아요. 네? 3계명이 뭐겠습니까?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요. 거기에 보면은 노동자가 휴식, 예배에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은 뭐 하라고요? 그들이 그런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하라. 나 성당 가는 것만 해당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4계명의 부모에게 효도하란가요? 4계명인가요? 거기 보면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도 있지만요. 스승이 제자가 제자에게, 제자가 스승에게, 기업인이 노동자에게, 노동자가 기업인에게, 국가가 시민에게, 시민이 국가에게 상호해야 될 의무와 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5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아까 말씀드린 전쟁 얘기도 합니다. 군비 축소도 말합니다. 예? 무장 해제도 말합니다. 경제 봉쇄가 역사적으로 실효적이 없다고까지도 말합니다. 대본적이 없다고. 6계명이 가늠하지 말라잖아요. 거기 동성애랑 관련한 얘기도 있습니다.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아유 징그러워. 무슨 그런 얘기를 성당에서 천만에요. 교리서에 무려 세 개 항해. 옛날에는 말도 못 꺼냈죠. 네, 이 교리에서는 그래요. 무질서다 그건 일단. 근데 왜 그런지 모른다. 왜 그런지 모른다. 옛날에 뭐라 그랬어요? 싸가지 없어가지고 쾌락에 빠져가지고 했어요. 예? 근데 교회는 2차 바티칸 공의에 지나고 다시 경청한 거예요. 심리학을, 인문학을 경청해 보니까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아직 원인을 잘 모르겠다. 첫째, 둘째, 가장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그 당사자들이다. 대부분. 물론 자의적으로 하는 건 다르지만 말이죠. 둘째, 그래서 교회는 그들에게 차별의 기미도 보여서는 안 된다. 왜? 가장 고통스러우니까. 제가 지금 30년 가까이 성당에서 사목하는데요. 두 사람밖에 못 만나봤습니다. 근데 통계를 내보니까, 사회조사를 보니까요. 신앙하고 관계없어요. 어디 갔어요 이분들은. 에? 그리고 7계명이 뭡니까? 도둑질하지 말란가요? 그 경제 문제를 말합니다. 에? 말하자면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요 책은요, 이것 때문에 이 가톨릭 교회 교리서가 새 교리서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교과서가 바뀌면 옛날 것만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에? 옛날 교과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 문제가 딴 데 나오는 거야. 아니 뭡니까? 넌 새 교과서는 안 봤냐? 그러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나왔다니까. 그러면 시험 못 본 사람 잘못입니까? 문제 낸 사람이 잘못입니까? 못 본 사람이죠. 새 교리서가 있다는데. 이 교리서를 안 봐요. 근데 문제는요. 저 가톨릭교회 교리서의 분량이 제일 많아요. 이게요.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 인간의 존엄함 얘기하면서 인권 얘기하면서 인권,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들. 그 인권하고 충돌하는 건 뭐겠습니까? 인권의 훼손이겠죠. 인권을 누가 훼손하겠어요? 힘센 사람이겠죠. 가장 힘센 집단이 뭐예요? 국가죠. 개인과 개인이 인권을 침해하게 되면요. 민법에 가서 금방 해소돼요. 힘센 집단이 개인의 인권을 훼손해봐요.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국가의 의무를 말합니다. 인간의 존엄함을 증진시킴으로써 공동선, 인류 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다. 국가도 도구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말 꺼내면 제가 이런 말을 성당에서 해가지고요. 오래 살아요. 오래 살아요. 이게 이런 말을 다시 표현해서 이거를 소셜 독트린, 소셜 티칭, 소셜 에틱스, 소셜 거시기 다 뭐예요? 나라는 실존적 나, 나의 영혼, 나의 마음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구체적인
한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뿐만 아니라 온 우주 질서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걸 사회교리라 그런다. 근데 우리는 신앙이라고 말할 땐 사사로운 거, 나의 문제, 에? 그리고 그것도 내 마음의 문제, 그를 우리가 이른바 내면화한다 그래요. 그리고 사사롭게 만든다 그래요. 다른 종교는 몰라도요, 그리스도교는 그러지 않아요. 교회 현장은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하느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구원하지 않는다. 어떡하시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사람은 여기서 마음과 몸, 영혼과 정신, 전인을 말하는 거다. 사람은 구원받아야 하고 사회는 같이 쇄신돼야 한다. 그거를 사람의 구원을 참된 인간화라 그러고요. 사회의 쇄신을 참된 사회화라고 말하고요. 이 둘을 합해서 참된 복음화라 그래요. 복음적 정신, 복음적 가치가 사람과 사회 안에 슥 스며들어서 그 사람과 인류가 하느님하고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구원이라 그래요. 그 구원의 행업을 매일매일 전례해서 기념하는 거고요. 그 구원의 행업의 에너지를 매일매일 말씀에서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전례와 말씀과 구원의 행업은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전례는 전례대로, 말씀은 말씀대로, 행업은 행업대로. 행업이란 표현은 제가 아니고 누가 씁니까? 목사님들께서. 그가 행한 업적, 하느님의 놀라운 업적 이거예요. 그 셋을 막 분리시켜가지고 성당 와서 따로, 하느님 말씀 따로, 행업, 삶 따로, 따로따로를 뭐라 그래요? 한 사람 안에 세 개의 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다중이, 다중인격자 그런 거예요. 성당 와선 천사였는데요, 하느님 말씀을 선포할 때는 아주 또 성인인데요, 행업에서는 무자비한 거예요. 네? 신문지상에 도배되는 사람들 거의 그냥 본당에서는 아주 훌륭한 신자들이잖아요. 네? 근데도 아무런 적이 없어요. 뭐겠어요?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또 안 팔려가지고 아예 그냥 간추린 사회교리가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이 이거예요. 이것도 안 팔려가지고 제가 이거를 번역한 거 아닙니까? 사회교리가 뭔가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사회교리 그냥 개괄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교회가 교회답다 이런 말씀 처음 시작했는데요, 세 가지 요소가 유기적으로 드러나야 된다고 고백합니다. 첫째, 교회는 하느님 말씀으로, 에? 둘째로는 그 신비의 거행으로, 하느님 말씀이 우리가 성서라고 말한다면요, 쉽게 표현해서 신비의 거행은 미사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른바 까리따스, 사랑의 행업으로 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랑의 행업을 어디 가서요? 세상 한가운데 가서, 곳곳에 가서, 가정에서, 경제생활한다면 직장에서, 기업에서, 경제정책에서, 정치공동체 다 속해 있죠. 기초자치가 됐든 광역이 됐든 국가가 됐든 국제사회가 됐든 간에 거기서 시민으로서, 공동체로서, 문화생활한다면 관계입니다. 나와 너, 나와 나, 나와 이웃, 나와 자연, 나와 하느님, 이런 관계가 얼마나 건강한가 그런 거예요. 국제질서 같은 경우, 이런 거. 그런 경우에서 바로 이 하느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예수님을 모셔다 드리는 거고요. 모셔다 드린 만큼 거둬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제대에 와서 바치는 거고요. 예수님, 하느님께서는 그 우리가 바친 재물을 결함이 많으면 받아들여서 도로 우리에게 더 얹어가지고 뭘 줍니까? 은총으로 선물하는 거고요. 그 선물을 가지고 우리 저 문 밖에 나가서 다시 빛을 비추는 거죠. 그게 세 가지, 말씀과 신비의 거행과 그 까리타스 혹은 저스티스,
이 세 가지는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움직이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회교리라 그런다. 거기 지금 말씀드린 거에 물론 하나님 말씀이 나의 내면에 왜 없어? 있죠. 그리고 신비의 거행이 나와 인격적 관계가 왜 없어요? 있죠. 사랑의 행위가 나하고 사적인 관계가 없어요? 있죠. 그거는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도 한다. 그리스도인은 땅끝까지 가고 가서 뭘 하냐? 하느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 정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땅끝이라는 게 무슨 지리적인 게 아니잖아요. 곳곳에 가잖아요.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의 이름하고 아버지의 나라하고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유혹은 뭐겠습니까? 그것을 내면하고 나의 마음의 거시기, 그런 게 유혹이죠. 어쩌면 이제 영상도 보려고 그랬는데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사회교리에 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정의평화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정의평화위원회에 가셔가지고 그 홈페이지도 있어요. 사회교리 정의평화위원회에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공부해 주시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시면 여러분의 본당신들한테 보세요. 본당신들한테. 좀 안타깝지만 신부님들도 그러는 거야. 뭐 세상 일에 그렇게 신경 쓰냐고요. 그러면 세상이 있질 말든가. 교회가 말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올 이유가 없잖아요. 하느님이 세상을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서 곳곳에서 하느님의 누룩, 하느님의 빛, 하느님의 소금입니다. 실제로 2014년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셨을 때요, 그랬어요. 한국 교회에 사탄이 가라지를 뿌린다. 사탄이. 첫째 뭐예요? 사회에서 another part of society. 사회의 한 부분을 점유하려는 유혹. 예? 여러 파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딱 쥐려고 그 안에 머물려는 유혹이요. 그게 사탄이 뿌리는 가라지래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교황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거나 주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2014년 교황님 방한, 한국 천주교 주교들과의 만남, 연설 보세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러고 나면 필연적으로 부유한 이들을 위한 부자 교회가 되는 유혹이에요. 필연적으로. 예수님이 맞닥뜨렸던 유다이즘이 그런 상황이었다. 고위 성직자들, 수석사제들, 율법학자들 다 그랬다. 두 번째로는요, 세 번째 유혹은 뭐겠습니까? 중산 계급을 위한 중산층의 교회. 그럭저럭 잘 지낼 수 있는 사람들, 교회. 마지막으로는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바울의 사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쓰지도 않고 달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면 어떡한다고요? 뱉어버린다. 그저 그런 교회가 되려는 유혹입니다. 그 네 가지요. Another part of society. 사회의 여러 파트 가운데 하나가 되려는 유혹. 부유한 이들끼리 모이는 교회. 그리고 그게 안 되면 그나마 중산층끼리 모이는 교회. 그것도 안 되면 이게 교회인지, 이게 교회인지, 사교 모임인지, 교회인지, 문화생활의 하나인지, 이게 교회인지, 액세서리 중에 하나인지, 구별이 안 되는 교회. 네? 그 교황님이 남의 나라에서 왜 그딴 소리를 하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요? 천만에요. 그는 교회가 하나의 도구로서 그 기능,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가정법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국교회를 바라본 진단이기도 한 겁니다. 1984년에 한국천주교 전례 200주년 기념의안에 똑같이 나옵니다. 한국교회가
앞으로 84년이 30년 전이겠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한국교회 미래가 없다. 중산층을 위한 중산층의 교회예요. 교회 대형, 물질적 대형화. 그런 거예요. 서울에 사시는 여러분들은 모를지 몰라요. 저는 툭하면 여러 지역 지방을 싸돌아 다니는데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가톨릭 사회교리 101문 101답을 적극 추천한다. 말씀을 드리고요. 궁금하신 거는 여러분 혼자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대화하시고요. 대화하다 모르시면 본당신부님하고 좀 상의하시고요. 아십니까? 우리 교우들은 현세 사물 질서의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들을 성당에 가지고 와서 서로 협력하고 토의해서 올바른 길을 찾아야 한다. 평신도 사도직 교령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대로 옮겨드린 거예요. 신부님에게 여쭤보시고요. 신부님이 시원찮으면 수녀님한테 여쭤보시고요. 그래도 안 되면 바로 딸 수녀님한테 여쭤보시면 그것도 안 되면 이 책을 보시면 이게 12,000원에 모시겠습니다. 마친 기도하겠습니다.